안녕하세요. 시신림본닉입니다. 네, 치과에서 방사선으로 이제 검사를 할 때, 엑스레이로 검사를 할 때, 멀티플 레디올루센트 한, 그러니까 뭐, 한 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양한 레이션을 일으키는 이런 질병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마초, M은 오돈토제닉 믹소마, 그리고 A는 아멜로블레스토마, 특히 컨벤셔널 타입이고, 그리고 C는 센트럴 자이언트 셀 그래뉴로마, 그리고 H는 헤망지오마, O는 오돈토제닉 케라토시스트. 이렇게 해서 마초를 외우시면 멀티플 레졸루센 조레이션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오돈토제닉 믹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과 구별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디오그래피를 엑스레이를 보면은 살짝 다른 것들은 이렇게 셉투미 이렇게 살짝 C 타입으로 굽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오돈토제닉 믹소마 같은 경우는 뭐 라켓처럼 살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한 라인으로. 그래서 테니스 라켓 또는 스텝 레더 라이크 패턴이라고 해요. 그리고 맨디블이 좀더 이런 믹소마와 관찰이 많이 되고 비나인하지만 침투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네, 어그레시브하게.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할 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recurrence rate,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멀티뿐만이 아니라 유니로큘럴 하게도 이제 레디오루센트 하게 발견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덕하게 잘 알려져 있는 아멜로블레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rest of the dental lamina인데 에나멜 오르간으로 이제 성장하는, 발달하는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나이가 중요한데 20세 이후에 잘 생기고, 그런데 이와 반면에 유니시스틱한 타입이 있어요. 얘는 멀티시스틱한 거거든요. 컨벤셔널한 타입은요. 그런데 유니시스틱 아멜로블레스토마는 20세 이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알면은 네,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NBD, National Dental Board Exam 같은 미국 국가고시에 공부를 할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Posterior Mandibular Molar 또는 Unerupted Tooth에 이 아멜로블레스토마가 잘 생기고, 그리고 아멜로블레스토마는 이렇게 주호가 있잖아요. 이게 주호본이라고 하면은 이 조본이 링구어, 보컬 링구어 이렇게 양옆으로 커져요. 그래서 아멜로블라스마가 있을 경우에는 만져집니다. 이게 커진 것이. 그런데 오돈토제닉 케라토시스트랑 비교가 되는 것은 오돈토제닉 케라토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 익스펜션이 안 일어나고 그냥 이뼈 자체 내에서 이렇게 커져요. 뼈 자체 내에서. 그래서 안테로 포스테리얼이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데, 그와 반면에 아멜로블라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이뼈 자체가 익스팬드 확장이 돼요. 튜머가 자라면서 그러한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은 감별 진단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레디오 그래피컬리 보면은 이제 멀티포 소퍼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뽕뽕뽕뽕뽕 한 것처럼 되어 있고, 또는 허니콤브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플 레디올루센트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로블라스토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커런트 레이시 높기 때문에 마지널 섹션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튜머가 이 정도라면 여기서 한 1.5cm 정도를 이제 두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마지막
리섹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자이언트 셀 그래뉴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린 사람한테 많이 생기고요. 근데 이거 컨벤셔널 타입 같은 아멜로블레스토마는 20세 이후에, 그런데 센트럴 자이언트 셀 그래뉴로마는 30세 이전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피메일에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안테리얼 맨디블 히스 쪽 있는 쪽에 잘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안테리얼 티스거든요. 맨디블라 안테리얼 티스 여기에 이렇게 생깁니다. 유니로큘럴하게도 생기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멀티로큘럴처럼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얘는 확장을 하면서 커집니다. 그리고 헤망조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피부에 뭐 피처럼 생기는데 근데 뼈에도 생깁니다. 뼈에도 혈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로큘럴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번아이 바스큘러 튜머이고 어린 이제 신생아들한테 많이 관찰되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많이 자연적으로 사그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서지컬 인터벤션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래도 서지컬이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돈토제닉 케라토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익스펜션이 얘의 중요한 점은 익스펜션이 안테로 포스테리얼이에요. 이렇게 안테리얼 포스테리얼리하게 익스펜션 되고 그리고 10살에서 40살 정도 이때 많이 관찰되고 발생하고 그리고 포스트 맨디블럴 그러니까 이것도 아멜로블레스토마처럼 포스테리얼 맨디블럴 몰랄 그리고 또 언이럭티드 투스에 일어나고 유니로큘럴 그리고 멀티로큘럴 레이션이 관찰되고 그래서 꼭 이게 마초에 속한다고 해서 다 멀티로큘럴이 아니라 유니로큘럴도 관찰될 수 있으니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하이 레커런스 레이트라고 하니 이런 거 진료를 할때 아주 수술을 할때잘 깨끗이 제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초를 외워 보았습니다. 이것을 마초를 이 니모닉을 통해서 미국 국가고시 또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치과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는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